징치는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의 폭행 사건. 징 대신 사람 쳤다.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 적이 있더라고요. 화가 난 거야. 소리 지르면서 아이유 다리라는 소문이 지금 나 있거든요. 혹시 가발은 아니시죠? 제주도 코봉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. 제가요? 직맨이라 불리던 사나이,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 샘플 보이스. 황철순과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. 때마침 그가 제주도에 있다는 제보가 들려왔습니다.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주도를 향했습니다. 우와. 헬로 제주. 좋은데 사시네. 맞는 것 같은데. 할 수 있다. 난 PD의 수처가 PD다. 너 누구야? 안녕. 아. 그 PD의 수처. 그런. PD 수첩 그거잖아요. 그 막 나쁜 사람들 해가지고. 아, 저희는 PD 의 수첩이라고. 아니 근데 카메라는 왜 키?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네. 카메라. 아 저 철순 씨 철순 씨. 아 저희 그런. 한 시간의 실랑이 끝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이거 그 집들이 이사 오셨다고 해서 예, 예. 저도 취재차 왔지만 자연이랑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인 거예요.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소음이 없어요.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. 자연, 새소리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. 물 좀 대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저희 집에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신 분 처음 봐가지고. 전 휴지를 사오고. 아, 이건 뭔가요? 아, 이건 제가 이제 몽골에서 선물 받은 컵인데. 아, 몽골. 몽골이 사실 한국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. 아. 그 장관들하고도 같이 이제 친하게 이제 지내면서. 그분들 시력은 좋으신. 아, 몽골 사람이 시력이 좋다고 해서. 아. 프로그램이 이게 시간이 많은 건가 봐요, 이게. 아. 4시간짜리 다큐인가요, 이거? 몽골 한 번씩 다녀오실 때마다 수입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?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무대 행사를 올라가면 한 뭐 3천만 원부터 팬 사인회 이런 거는 이제 1,500만 원. 아, 팬 사인회 이런 게 K 근육, K 헬스인가요, 그럼? 그죠, 이제 피트니스를 하는 한국이 아시아권에서는. 그런 말 하신 적 있어요. 몸도 준비해야 되지만 영어도 준비해야 된다고. 프리토킹이 되시는지.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다 통역을 붙여주고. 나라별 인사 메들리를 한번 가능하실까요? 아, 일본이야 뭐 다 했으나 뭐 하지메 마시토 도지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. 아따시와 초순데스네. 중국이야 뭐 따자하오. 오거스 황제신. 몽골이 잠시만요. 아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. 네? 지금 두 개밖에 안 보여주셨는데. 네. 공부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? 아직 사실? 입금이 안 돼서. 아, 입금이 되면 입금. 자동으로 말이 나와요. 그걸 좀 미리 얘기를 해주지. 아,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. 아니 저기 영양제가 한 모대기 있는데 저거 다 드시는. 필수 영양제. 저걸 다 드신다고요? 다 먹어야죠 이러면. 아니 이걸 다 드시는 거예요 정말로? 근데 혹시 그 이야기 그 약은 아닌 거죠? 아 그런 스테로이드냐? 아쉽지만은 그 약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. 아, 네. 아 이제 비타민 계열이에요 비타민. 아 비타민. 뭐 아 그냥 이거 듣기에 뭐 부작용 중에 코가 커진다. 네네.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좀 공감을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. 코가 원래 컸던 사람들이 큰 거지. 그 제주도 코봉이라는. 네. 별명이 있잖아요. 제가요? 그렇게 소문이 지금 나 있거든요. 전 처음 들었어요. 프로그램 하시는 분 맞죠? 아. 순간 지금 지연해서 댓글로 쓰려고 하신 건 아니죠? 결국 코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. 우와. 그가 자주 시간을 보낸다는 뒷마당.
몸이 이 정도 키웠다 그러면 실법도 한데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고 이제 슬슬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은퇴하려고 하니까 자꾸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아이유 다리라는 소문이 지금 나 있거든요. 그런 소문은 본인이 쓴 거죠 또 이거. 아니에요. 누가 봐도 이거는 조롱이지. 맞아요. 뭐 다리가 튼튼하다라는 이미지도 아니고 오히려 일반 여성보다 더 강렬인 이미지인데 일반 여자보다도 못한다라는 거는 네. 이거 편집하겠습니다. 아 해요. 아니 여기 약간 네. 다이어트 비디오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본인도 아닌 거 알잖아요. 아이유 다리가 네,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. 저기... 그걸 듣고 와가지고 누가 그러더라라고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. 본인이 봐도 아닌데.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. 자기들이 봐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네. 본인이 욕하고 싶은 걸 남이 대신해주고 아, 이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냥. 좀 햇빛에 바지에 찡이 반짝여서 눈길을 갔는데 옷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. 패션도 아이유 같을지 확인해봤습니다. 와 모자가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행사 때나 입는 오, 대박. 어, 이거. 약간 이제 헐리우드 스타일이죠. 그러니까 좀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래도 하의는 입으시는 거죠? 하의 벗으면 그거는 아, 예. 미친놈이죠. 맞아요. 이렇게 코트를 입고 아무것도 안 모피 코트 입고 하의를 벗고 있다. 아니 여기 동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네네. 건축 양식들이 저기 베버리 힐스 가면은 좀 네, 부자 동네 그런 느낌으로 네. 이렇게 약간 유산소 운동도 할 겸 걸으면서 토크 괜찮으실까요? 네네네. 이국적인 정치를 느끼며 대화를 이어가 봅니다. 징맨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징을 잘 치는 오디션 같은 게 있나요?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네. 이제 와서 징을 좀 쳐주면 안 되겠냐? 징맨이라는 단어가 네. 상당히 저한테 마음에 들었어요. 징을 잘 치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있나요? 네. 그 고도와 풍향과 각도를 잘 고려해서 정 가운데를 세게 때려야지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요. 그러니까. 제가 제대로 안 치면 코너 안 끝나요. 네. 진짜 거의 네. 엄청 중요한 역할을. 징을 참 되게 애정이 있으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 헤드라인이 징 대신 사람 쳤다. 아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징을 치듯 사람까지 치고만 철순. 이웅 앞에서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커플이었죠. 만취가 돼서 제 뒤에 올라타서 휴대폰으로 제 머리를 자꾸 내려 찍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분을 한 대 때렸는데 아, 그게 이제 안아골절이 왔어요. 그게 갑자기 9시 뉴스랑 막 일파만파 다 나가는 거예요. 거기가 이제 조금만 부딪혀도 사실 사람이 쉽게 깨지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선처를 해달라고 이제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게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합의가 안 됐어요. 아, 안 되셨구나.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요구한 게 당신 유명한 사람 아니냐 내 주변에 기자들도 많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의금을 처음에 5천만 원을 달라 그런 거예요. 솔직히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네. 저 이거 징 한 번 치는데 회당 45만 원 받습니다.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난 연예인도 아닌데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뭐 이제 뭐 그런 일이 전혀 근데 이후에 또다시 네. 헤드라인이 나 왜 찍냐 네. 팬 때리고 폰 부셔 흡연하는 모습 같은 경우는 별로 찍히고 싶진 않았는데 누가 옆에서 찍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저 찍으셨냐고 물어봤는데 안 찍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럼 핸드폰 한번 볼 수 있냐? 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심하게 찍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친구랑 이제 신랑이가 버려지면서 폭행도 이제 제 몸에 신체에다가 먼저 이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억울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앉아서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볼까요? 보다 깊은 대화를 위해 자리를 옮겨앉기로 했습니다. 좀 드시면서 하세요. 이거 제가 써놓은 겁니다. 네. 아니, 저 연예인 아니라서 3만 원 이상 얻어먹어도 돼요. 연예인은 3만 원... 연예인에겐 해당 없는 김영란법. 이제 저희 그 폭행 관련 마지막 기사 제목이 황철순 피해자와 형동생 먹었다. 영상 편지 한번 다음에 만나면 진한 스킨십과 함께 좋은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. 꼭 만나자 우리. 감동 적이었어요.
몸이 좋으면 힘도 좋을까? 전문 장비로 그의 근력을 테스트해봤습니다. 짜잔. 이거 아 이거 손가락 펀치 기계인데. 아 딱밤 때린 거야? 저는 폭행을 되게 싫어해요. 어. 이런 거 폭력적이잖아요, 되게. 730점이세요. 네. 저도 한번 해볼게요, 그러면. 890점. 이렇게 연약하신데 좀 오해가 많으셔서 많이 속상해셨을 것 같아요. 아 갑자기 궁금한 게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O형이요. 아니 그 MBTI라고 아세요? O형이라니까요, 저. 친화력이 좀 O형. 네, 좀 B형. 약간 존경을 강요하신다는. 후배들한테 존경을 강요한다. 개인 관계, 수직 관계에 대한 질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 사람한테 열을 얻고 싶으면 하나는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당연히 선배 대우를 해줘야지 그 선배가 그 후배를 챙기는 거거든요. 근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네. 좀 이런 거에 네. 좀 민감하신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하나 진행해봐도 될까요? 유독 소신이 강한 모습. 혹시 그는 꼰대가 아닐까? 후배 옷차림이 과하거나 개방적이면 싫다. 저희들한테 과하다라는 거는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. 그래? 애매하네.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. 접어주실게. 후배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예스.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기억한다. 노. 그러니까 제 의견에 반대한 후배도 없었고요. 없었고. 네. 그런 경험이 없어요, 사실. 그렇죠. 그걸 이제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와요. 어제는 어떤 동생이 와서 내가 뭐 다금바리부터 해서 뭐 뭐까지 다 사먹고 갔어. 다음 날 또 다른 후배가 와요. 그럼 이 친구도 똑같이 다금바리나 돌돔격으로 사줘야지 광어나 우럭을 사주면 이 친구들 또 실망해요. 저도 네. PT 끊었거든요. 네. 저도 후배로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신지. 자, PT를 끊었다라고 하잖아요. 지불 관계가 있었잖아요. 그건 서비스 관계잖아요. 그 사람은 돈을 받은 만큼 해주는 거잖아요. 그 헬스 하시는 분들 SNS 보면은 명언을 많이 적으시더라고요. 근육을 키우다 보면 좀 허세도 생기고 아니면 허세 있는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는 게 몸을 만들게 되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.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허세지 그게 뭐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나 다 재창작이에요. 그 뭐 이제 창작이에요? 네. 뭐 돈으로는 빌딩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보디빌딩이다. 슈퍼카에서 내리는 멸치보단 슈퍼카의 엔진과 같은 심장으로 걸어다니는 뚜벅이를 만나라. 네? 한 번만 다시 봐. 슈퍼카에서 내리는 멸치보다는 멸치. 슈퍼카의 엔진과 같은 심장으로 걸어다니는 뚜벅이를 만나라. 슈퍼카의 엔진 뚜벅이. 그걸 PD를 하고 있어. 인상 깊은. 혹시 약간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? 열심히 가정을 꾸리면서 열심히 살면서 베푸는 삶을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. 잘못을 늘 되새기면서 좀 더 멋진 행보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. 오늘의 기분을 네. 근육으로 표현해 주신다면? 와 진짜 멋있어요. 오. 다른 포즈 한 번만. 권하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. 영문명은 어떻게 되세요? S홀 이렇게 저희 아버지 욕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. XX기들이 많아가지고 명예만수가 찾아올 때면 찾아와라. 광대 놀이터 그만하겠습니다. 3권하솔이면 1명연만이다. 이기신 적도 있어요.